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학대 특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학대 특례 법안에서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졌으나 장애인 학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우리 사회 장애인 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2대에서 재발의된 장애인 학대 특례 법안, 더 이상 억울한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도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4면입니다.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거소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권고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원 치료 중인 정신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안내를 받지 못해 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자택에 가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투표 과정이 다소 번거로웠을 수는 있겠으나 이 현장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했으므로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해당 진정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소투표 안내와 관련한 법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이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과반수는 실질적으로 거소투표를 통해 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정신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거소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헌법상 기본권이 입원 환자들에게 서명이나 구두로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